이번 러블리즈의 첫 번째 미니 앨범은 첫사랑이에요. 그러니까 정말 정말 아무것도 생각 없이 내가 좋아하는 그 상대가 내 머릿속에 꽉 차서 달콤하기만 한, 다른 거 생각 말고 그냥 그 달콤한 사람만 집중해서 같이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곡이 되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. 걸그룹의 앨범 전체를 프로듀스하는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고요. 또 그런 만큼 제가 그동안 뭐 생각했었던 계획이라든지 또 이런 걸그룹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정서를 표현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던 생각이 납니다.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참여한 건 아닌 것 같아요. 여러 인연들이 만나고 만나서 결국에 러블리즈의 책임 음악 프로듀서가 된 것 같고요. 시작부터 굉장히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예상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화장한 모습을 거의 처음 보는데 얼굴이 구별이 안 갈 만큼 그냥 아주 평범한 그냥 그런 여고생들 같은 이미지였다고 할까요? 특히 오늘 뮤비 촬영장에서 느낀 건 절대 신인 같지 않게 뭔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한편으로 뿌듯하면서 아, 이 아이들이 굉장히 칼을 갈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. 첫 녹음을 할 때 마치 80년대 후반에 강수지 씨하고 첫 녹음을 했었을 때 기억이 나더라고요. 굉장히 풋풋했고 그래서 그때의 생각이 막 나면서 난 할 수 있다. 비록 뭐 어른이 됐지만 그때 기억을 이 아이들을 통해서 다시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겼습니다. 지금까지 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준비한 걸로 알고 있어요. 꼭 그 준비한 시간이 활짝 꽃이 필 수 있기를 마음 깊숙이 응원하겠습니다.